일단 애썼다, 고생했다, 마음 상처 많이 입었구나, 응. 어. 거기에 우리 엄마도 고생할 만큼 하다가, 응. 어. 왜냐면, <laughs> 내가 미망인이 되든, 어? 이혼을 하든, 어쨌든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팔자이시기 때문에, 응. 어. 그게 눈물에 앞을 가르셨고, 어. 그러면 부근이죠, 남편? 응. 음. 작년이에요? 19년? 그럼 제, 이제, 한 3년? 요 정도 되겠네요. 3년 탈상 그러면, 어, 왜냐면, <laughs> 본인이 49. 어? 8수에서 9수 들어갈 때 집안의 애군이라고 그래, 우리가. 응, 어, 뭐, 그게 사고수가 됐든, 본인이 이혼을 했든, 사별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지쳐서 뭔가 터트려야 되고, 뭐가 마무리 줘야 되고, 끝내는 해운연이 49, 8 후반에서 49이었다, 이 소린 거야. 응? 어?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마음을 많이, 잡으려고 애썼어. 요 놈의 딸내미 때문에. 솔직히. 어? 뭐 뒤따라 가볼까 생각은 안 했다 그래도. 어, 현실이. 뒤따라 갈수 있는 현실이 못되고. 또그 정도 살았으면. 음,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안 할게요. <laughs> 우리 엄마도 간신히 있고 있는데. 무당집보다 자꾸 무슨. 그어 꺼내는 것도 좋고. 좋지 않은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자 지금 우리 엄마가 내가 이제 앞으로의 삶. 건강. 그리고 요. 이제 딸내미 하나야? 응, 어, 요 하나 남은 요 딸내미가, 어, 자기도 슬픔과 아픔을 겪고, 딛고 일어나서. 더 자기만의 생각으로 너무 와 버렸고, 이 아이가 막바지에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업에서 숨을 갈 때에 아홉수를 같이 맞아줘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자기도 공부를 하고 마음 잡아 보려고 그랬는데 슬프기도 그지 없었고, 공주님이나 따로 없었어. 솔직히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금이에 오기에 나름대로 키웠기도 했고, 또 너무 많은 뒷바라지를 못했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키운 딸이 이 딸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어... 나이는 이 나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꽉 찼다고 하기엔 고집이 너무 아플 만해서. 그 자기가 뭔가 하나를 하겠다. 자기가 맞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고집을 엄마도 못 꺾어요. 어. 솔직히 엄마가 이 아이를 감당하기에는 기운적으로 부족해요. 그나마 아빠 있을 때는 좀 어떻게 협상이라도 되고 뭐래도 했었어. 대답을 좀. 네, 맞습니다. <laughs> 그전그 저는 뭐가 좀 됐었어요. 음, 왜냐면 만약에 음성 변조를 해야 되긴 된다면 네, 제가 네, 오디오 네, 겹치지 않게끔 네. 할게요. 어.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은 지금은 이제 홀로 자기가 떠나고 싶은, 엄마도 떠나고 싶었겠지만, 네. 아이가 떠나고 싶었다 자기 공부를 마지막, 왜 19살, 20살, 21살 때 자기가 덜 했던 네. 이 공부를 뭔가 해보고 싶어서 네. 유학길을 나서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엄마랑 같이 살죠. 네. 안 그러면 한국에서도 독립을 해야 돼요. 아. 응, 음, 독립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뭐라도 하든. 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요 따님이,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좀 기가 세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엄마가 말릴 수도 없고, 네가 공부를 늦깎이래도나 한다는데, 여기서 제일 걱정할 거는 아직 상문이 가시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어? 네. 상문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본인 내에서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뭐, 뭐, 3년 탈상이 됐든, 뭐, 이, 뭐, 돌아가시자마자, 진진오기가 됐든 그렇게 상문을 다 사제삼동이라든가 가신분을 가지고 올려놓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해, 해 보이기도 하고, 네. 어? 그리고 그걸 다 격식에 맞춰서 억울하고 뭐하고 다 한다고 엄마도 한것 같아, 내가 네. 볼 적에는. 안 하진 않았어. 근데, 그, 네. 저 1년, 3년. 네. 그건 맞춰서는 못했어. 네. 솔직히 한다고는 했어 내가 볼 적에는 네. 안 하는 적은 보이지는 않아. 네, 네, 네. 어, 근데 고거에 맞춰서 네.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해야 된다니까. 네. 음 이렇게 해고하는 이 있는데 이 아이가 해외를 가기 전에 네. 어쨌든간에 사고수가 상문이 조금은 같이 따라들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얘가 사람을 안 믿는 듯하면서도 사람 믿어. 네. 그러다 보면 거기 가서 외로울 수도 있고, 네. 험한 꼴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지가 공부를 잘하고, 네. 너 가서,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한 사람 만나갖고, 네. 어 그러지 않고 공부도 못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네. 가서 마음은 잡을 수 있지만 고애군이 따라 들어서 고것만좀 벗겨놓고 나면 그래도 얘 괜찮다. 네. 집 아집이 있다. 네. 지 고집이 있다. 이렇게 일러 주셔. 엄마가 막을 수도 없고 물신 양면 엄마가 뒤에서 돈 벌어서 뒷바라지를 지금 해야 되는 솔직히 판국이군요. 네. 엄마가 외롭고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발자 다시 고쳐보겠다. 지금 그럴 수는 없어요. 네. 눈에 차지도 않고. 그리고 기력도 많이 빠졌고 네. 막말로 그렇잖아 뭐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누군가를 바라보고 막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너무 기운이 빠졌어 네. 어, 연애도 기운이 있어야 하는 네. 거고 뭐 막말로 기운이 있어야 바람도 피는 네. 법인데 네.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아 네. 나중에 진짜 뭔 일이 있어도 나중 나중이 사 얘기인 거고 지금은 내 앞에 현실 네. 지금 내 앞에 먹고 네. 살아가는 거 네. 그리고 나 혼자.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안 받고, 네. 애한테 아빠가 뭐, 가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라, 음, 좀, 아, 뭐, 병액으로 가신 네.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네. 서름을 주고 싶지 않고, 그늘을 주고 싶지 않고, 네. 또 얘가 이렇게 사춘기 바람면이제석이 없는 거라고. 네. 솔직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만 잘 됐으면 좋겠어서, 얘는 떠날 거예요. 네. 떠나기 전에, 잘 사고수. 마지막으로 상문 풀고 보내세요. 아. 그럼 괜찮을 겁니다. 네. 그럼 가서 사고수, 남자, 공부를 할 적에도 괜히 자기가 갔나 이런 생각 안 해서 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뭐 패션 디자이너가 됐든 네. 아니면 뭐 설계가 디자이너가 네. 됐든 뭐 올해도 하나를 잡고 와야 되고 얘는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네. 거기 갔어도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자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도 고, 어 돈을 계속 버셔야 될것 네. 같아요. 음 그게 내 우울함. 을어 극복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만큼 죽고가신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 내가 극복하면서 그만큼 나 앞을 돈을 벌고 살아가야, 내가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올해에 2 0 2 3 년, 개미년에는 이동수가 없어요. 네. 어, 뭘 팔지도 마시고, 네. 뭘 사지도 마시고, 네, 네. 어, 그리고 어쨌든 삼재는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시력까지는 그냥, 그냥, 그냥 솔직히, 뭐, 넉넉히 보다는 조금, 기운도, 기력도 조금, 그냥, 그냥 그랬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아, 내가 다시, 뭔지 또, 네. 어, 새로운 마음은 그 전에 먹었어. 네. 근데 올해부터, 음, 뭔가 해보고 싶어. 네. 그리고 뭔가 정리하고 싶고, 예. 마음도, 금전도, 아이도, 네, 네. 그래. 네, 맞아요. 음, 그래. 그래서 눈물에, 쓴 눈물을 내가 목구멍에서, 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목구멍으로 먹고, 우리 엄마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행운이 오길 빌게요. 네. 응. 어,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주셔야 될것 같고요. 네. 아이 때문에. 네. 어,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 궁에서 그래도 뭐가 없어져서, 그것이 집안의 내력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네. 또, 나 같이 혼자 이렇게 나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 너무 씁쓸하고 너무 서글프고 네. 병에 구하면서도그 전부터도 엄마가 고생을 했어. 네. 어, 그리고 누리고 이제 네. 간신히 살만하니까 그렇게 얻어버린 거야. 네. 맞습니다. 이제서 살만 조금 했는데. 네. 아이도 다 나름대로는 커서. 고 네. 그건 막바지만 우리가 서포트해주면 되는데. 네. 네. 그리고 이 정도면 우리 고생해서 그래도 좀 완전히 아니면 기반 잡았는데. 네. 이제서 살만하니 가셨어요. 예. 네. 제가 볼 적엔 그래요. 네. 맞아요. 어좀 안타깝고 해석하지만 그래도 엄마도 좋은 곳 가시라고 고뭐 절이 됐든 우리 같은 곳이 됐든 뭐든 안 하시지 않하시지만 또뭐못 가니 안 가니 뭐 뒤에서 옆보니 이런 것보다는 아이를 위해서 사주 땜을 그렇게 하고 보내시는 게 우리 엄마도 이런 곳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양반이라서 어왜냐면 신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혼자, 여자 혼자서 그렇게 또 간다는 것도, 어, 뭔, 그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서 되는 것보다는 네. 해외 나가서도 시체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네. 마음에서 많아요. 이상한 네. 사람들 때문에. 네. 요즘은 귀신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네. 귀신이에요. 네. 어, 사람이 뭐라고 설명해야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악마예요. 네. 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 올 거예요. 네. 저는 그래요. 네. 지나가다 총 맞아 죽고, 네. 지나가다가 제매 맞아 죽고, 네. 돈 때문에 형제 일심간에 부모간에 이렇게 살인이 나고, 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네. 됐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자식만큼은 무사물딸 흉액, 대액을 맞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음, 3년 탈상 까진 못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아예 사주를 풀고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네. 엄마는 요들이 2년 동안 은 누가 들어와도 안 돼요. 관심을 가져어도안 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네, 네, 그냥 밥 먹을 사람이면 그 정도. 네. 응, 뭐 연락을 뭐 아취하고 엄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안고시겠냐마는 지금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 이사도 굽는 거 같고 그리 금전의 운세는 누구한테 꼼질안 하고 살수 있어요. 네. 음또 응. 엄마도 엄마 일을 하셔야 돼요. 네네. 음 네. 응, 본인도 본인 네.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어, 제가 소송을 지금 음. 하나 진행 중인데, 음. 예, 좀. 누구랑 엮인 거예요? 남자랑. 저랬죠안 <laughs> 된다고. 응. 안 된다고 어. 안 된다 그랬죠. <laughs> 미쳤어. 아니래며, 아까는. 아니, 관계는 채권, 채무 관계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 상대는 그러지 못했지. 상대나 이 돈이 오고 갈 때는. 그런 마음에 정말, 정말 투자자. 정말 비즈니스. 맞죠? 이것만은 네, 아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도 앞으로도 그랬잖아요. 엄마는 비어 있어야 되고, 혼자 돼야 네,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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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승소예요 음... 반승소입니다. 그거 얘기할게요.